皆さん、こんにちは。자, 시험보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는데요。어떻게보셨나요？제2외국어를시험으로서한번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가그리많지는않죠。6월모평그리고9월모평이이렇게있습니다。자두시험밖에우리에게기회가없기때문에여러분들께서자칫어려웠다아이것때문에어떡하지포기할까라는되게큰중대한결심까지이르게되는경우도많이보게되는데요。자이번시험전체적으로학생들로부터어려웠다라는의견을많이들었습니다。제가문제를풀면서알게된것은고도의문법고도의난이도있는그리고깊이있는뉘앙스의구별등등진짜난이도가그렇게높지는않았어요실은누구나틀리게끔하는우리소위킬링문제가있었죠그렇죠그함정문제가특히어려웠었습니다그외에전반적인문제들은일반우리가계속풀어왔던여러가지모의고사와비등비등했는데요우리가조심했었어야되는늘항상긴장하고각오하고있었던함정문제가제대로어려웠다라는이런의견을먼저드리면서파트별로구체적으로설명을좀드리도록할게요그리고이함정문제가제대로어려웠었던것도여러분들너무낙담하지마시고이런깊이까지한번살펴보세요우리수능에서도요런정도의레벨까지는물어볼수있습니다라는우리에게어떠한지침하나의시그널이라고받아들여주시면좋을것같아요자그럼파트별로한번살펴보도록할게요자늘항상첫번째페이지문자어휘파트됐고요그다음에의사소통그리고문화독해섞여서나오죠자그다음에문법문형이렇게나뉘게되는데요문자어휘는보통기본적인어휘물어보죠특히우리카타카나어김없이1번에서제시가됐었고늘강조했던것처럼장음의유무혹은있으면장음의위치까지구체적으로물어봤었습니다자실은성실성이죠어휘의성실성을물어봅니다카타카나헷갈리긴하지만열심히외우셨다면여러분들이큰문제없이풀수있었을거예요이번에한자를직접적으로물어봤었죠히라가나의밑줄을긋고그다음에이한자랑같은한자를고르시오라고했었었는데우리가이한자들을막써보려고하니까아나한자약한데이거한자획수기억안나고자하지만내가늘제가늘강조했던건일본어에서의한자는일일이모든획을다외워서쓴다기보다는눈에선이그림을사진을찍어두는정도로서눈에실루엣을그리라고했었어요따라서요번에나왔던한자도요실은1번부터5번까지제시된히라가나의한자가비스무리하게생긴한자를제시하지않았습니다전혀다다른비슷하게생기지않은한자들을각각개개로주었었기때문에옆에다여러분들이표기할수없었어도대충이건아니었잖아라고하면서그실루엣과모습을보면서틀린것을쳐낼수있으셨을거예요따라서한자도어렵다고만여러분들이허걱하지만실은난이도가그렇게많이높진않았었던것이죠의사소통과문화독해한꺼번에설명을드릴텐데요자특히의사소통같은경우에요번에는관용구가들어가지않았습니다우리관용구가참어렵잖아요왜우리한국어로해석하는데말이되는데근데일본에선이런말을쓰지않는다즉콩글리시같은일본어를물어보게되는소위이른바한국정서문장을요번에서는내지않았어요그래서의사소통도제가쉬웠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자문화독해로넘어가보도록할게요자문화독해같은경우는정보읽기문화전통상식사회의식아이템하나빼고는골고루다갖춰나왔었죠따라서9월모평이나혹은실제수능에서는이아이템을물어보는문제도많이나올것같다라는그런생각이드네요그리고문화전통에관해서이야기하면서뭐오오미소카라든가설날에대한뭐역사적인유래뭐음식같은것들은설명하면서구체적인인사표현은또나오진않았습니다그래서자이런인사표현등이나중에9월모평이나그리고뭐가될까요진짜수능에서는그런인사표현관용표현이런것들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고뇌하셨던 부분이 바로 문법 문형 파트였을 것 같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요. 조사도 있었고, 자, 27번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30번 역시 조사였죠.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문장의 뉘앙스보다는 조사에 관련된 집요한, 좀 써볼까요? 집요한, 너무나도 디테일한 용법까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30번을 미안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렸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런 용법도 있었어? 아유, 요번에 틀려놨게 망정이지 라는 이런 긍정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여러 가지 용법 중에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의 용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용법이 그동안 우리 모든 교재, 뭐 EBS 교재 혹은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 중에서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별로 예문을 제시해오지 않았던 생소했던 용법이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하나 갖춰놓는다, 하나 더 챙겨놓는다, 챙겨놓으세요라는 출제위원들의 그런 사인, 지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품사 문법 접속 중에 동사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모평이나 역시 수능에서는 동사 이외에 이 형용사, 나 형용사의 접속 골고루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뉘앙스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소우다, 요우다, 라시 뭐 이런 것들, 우리 토타라, 나라바 등 아직 진도율이 거기까지 나갔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타라, 나라바, 조건, 가정, 추측, 용법, 사역, 수동 모든 이런 뉘앙스의 구별은 아마 9월 모평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9월 모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문법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조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의 용법 반드시 이번 기회에 챙겨놓는다라는 기분으로 이번 시험 혹시 망치신 분들이 계셨다면 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그랬었는지 어떻게 풀면 좋은지 이제 해설 강의로 들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